강원도 깊은 산속 홍지머리 마을 이장 경구 씨와 성희 씨. 그리고 못 말리는 쌍둥이 남매 준서와 미소가 산다. 올해 첫 수확. 달콤한 가을 추수가 한창의 무렵. 조용할 날 없는 쌍둥이네. 아침부터 소금을 얻으러 다니는 오줌싸개 준서와 붙었다 하면 싸우기 일쑤인 미소. 결국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그날 밤 만취해서 들어온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일까? 초저녁에 나갔던 남편이 인사불성이 돼서 돌아왔다. 어찌 찾아 이 비싼 거. 아우, 진짜 미치겠다 내가. 이게 뭐냐고. 이사님 가셔. 애쓰셨어요? 또 부탁할게요. 참, 애들이랑 아빠랑 다 준서가 아빠 닮았어 오늘 보니까. 그지? 준서가 아빠 닮았지? 살다 보면 때론 이런 남편의 어리광도 받아줘야 할 때가 있다. 나는 내야. 엄마야. 어느 가을날 이른 아침. 아빠 경구 씨, 인근 산판에서 산 나무를 잘라 장작을 만들고 있다. 시골서는 다 해야 돼. 용접도 해야 되고 목수도 해야 되고. 원래부터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많으셨어요? 전혀 몰랐죠.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궁합은 통한다고 다 합니다. 그래도 또 시골 살면서 이게 하나 정치잖아. 또 이렇게 살라고 시골 들어왔고.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산골. 겨울 땔감을 미리 장만하는 아빠다. 이때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이 총출동했다. 아빠 옆에 가지마. 위험해. 아빠 옆에 가지마. 위험해. 너도. 위험해. 아빠 옆에 가지마. 아내 성희 씨를 보자마자 일감을 슬쩍 떠넘기는 경구 씨. 아, 진짜 이 무거운 건 아무것도 들으라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다. 아유, 아주 겉들이 드는데. 정말이지, 아내 성희 씨 힘이 장사다. 왜 이렇게 힘이 세세요? 힘 안 세요. 세신데 뭐. 안 세요. 얼마나 연약한데. 이거 못 들어 무거워서 여보나. 아,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가볍게 들었네. 당신 지금 한 70kg 나가나? 왜? 80kg는 안 나가고? 응? 먹인 게 있는데 그동안. 엄마. 어째 빼려고 하지 마. 왜? 어떻게 살찐 건데? 많이 투자된 거야. 엄마 이거 찔렸다. 찔렸어? 시골은 말로만 일무대야. 배심으로 일한다고 그러잖아. 준서와 미소도 한몫 거들겠다며 나섰다. 근데 어찌 호흡이 맞질 않는다. 준서 혼자. 너 엄마 어디 맞다. 기특하니 아들 노릇을 하는 준서다. 잘했다. 애들을 강하게 키우세요. 그냥 제 나름대로 키워요. 맞는지 틀리는지. 오선이 씨도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네들이 하려고 그러는 건 그냥 시켜요. 크게 위험하지 않는 한은. 대신 또 지네들이 하기 싫은 거는 굳이 안 시켜요. 누가 앞에 탈 거야? 아니야. 운전대를 빼앗기고 경보 사이렌을 울리는 미소. 준석아 한번 양보할래? 아까 탔으니까. 그래. 준석아. 착하다. 고마워. 미소 고맙다고 안 해 오빠한테? 고마워. 다음에는 준석아 앞에 탈 때 믿어. 티격태격 툭하면 싸우는 쌍둥이 남매지만 가끔은 이럴 때도 있다. 산골에서 산다는 게 이렇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제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 여보, 내가 해볼까 그러나? 때린 데 때려야지. 때린 데 때리면 돼? 아, 이거 봐, 안 되잖아. 엄마, 엄마.
대단한 엄마. 아이. 벌써 반나절째 도끼질이다. 땔감 한번 장만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아빠 힘내세요? 열심히 힘내서 나무자를 해요. 누가 있어서 힘내? 아빠. 어? 아빠 힘내세요. 이놈아, 힘내는 게 아니고 니들 때문에 힘든다 이놈아. 아빠는 오늘 산골에서 첫 겨울을 맞게 될 준서 미소의 추위 걱정을 덜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을 태우고 집을 나서는 부부다. 며칠 사이 단풍이 지금 들기 시작하는. 부부가 도착한 곳은 이웃 할머니네 집. 아, 저기 계시다. 빨리 인사해야지 할머니한테. 아이고, 또 다쳤네. 그러니까 모난 돌이 정 맞고 싸나무 강아지 콧잔등 성한 날없다고. 얘는 보자마자 형들이 얼굴이 이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 아니요. 애들 맡아주는데 안 귀찮아서 괜찮으세요? 귀찮아도 어떻게야. 동네에서 매 맡을 사람이 없는데. 마을 일을 보러 가야 하는 아빠. 헌데 애들 떼놓기가 쉽지 않다. 갑자기. 아이고, 꽉 이쁘다하게 안아줘. 이쁘게. 아빠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빠 간지러워. 응. 자, 준서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놀고 있어. 아빠 얼른 공사하는 데 갔다 올게. 엄마 얼른. 다녀오세요. 아빠가 간다는 말에 울음보부터 터뜨리는 준서. 다녀오세요. 아빠 이름이 뭐야? 아빠 이름이 뭐야? 민경구. 아빠 이름이 민경구인데 네가 그렇게 약하면 안 되죠, 이제? 그렇지? 아이고, 씩씩한 아들. 만세! 자, 아빠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준서도. 빨리. 어떡하자고. 아니, 가셔요. 막무가내로 가셔요. 자, 아빠 빨리 갔다 올게. 아빠한테 인사했잖아. 자, 빨리 갔다 올게, 아빠. 대성통곡이 따로 없다. 빨리 와, 이 새끼들아. 일로 와. 아이고, 나 참네. 일로 와. 왜? 아이고, 바보같이. 것이 이거요. 결국 아빠가 졌다.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간다. 아이고, 간다니까 아주 뭐 잽싸게 타는구만. 애들도 일을 못 와서 어떡하지? 할 수 없죠. 그냥 옆에서 놀으라고 해야지. 그럼. 힘드시겠어요? 글쎄, 뭐 힘들다기보다는 좀 생활하는데 같이 이제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잘 떨어지더니 또 요즘 안 떨어지네. 간다고 그래도. 준서도 울었잖아. 민서는? 민서는 안 울어. 안 울고? 폐교를 개조해 만든 마을회관. 여기까지 따라온 준소와 미소에게 꼼짝없이 붙들린 건 엄마다. 재우고 일 좀 해야 되는데. 응? 이래서야 어찌 낮잠을 지울 수 있을까 싶다. 엄마와 같이 노는 게 마냥 행복한 아이들이다. 야, 얼굴도 아우야. 너도 너도 내 동생한테 하나밖에 없는 네 동생한테. 야, 미소 해. 엄마와 미소의 협공 개시. 공격당한 준서 있는 대로 뿌리났다. 이때 아우야. 미소 제대로 맞았다. 엄마 호해줄게. 눈 앞에서 보고 있어도 방심할 틈이 없네요. 응, 아주 잠깐 사이에 그냥 아주. 어머, 어떻게 너 그걸 들어서 어떻게 때릴 생각을 다 했냐. 아, 그러고도 웃음이 나와? 좋단다. 엄마, 이거 턱 튀어나왔나? 별 많이 안 우네요. 네, 얘는 미소는 울음 끝이 짧아요. 준서는 많이 우는 것 같은데. 준서는 쟤는 울보 대신이야, 울보 대신. 아유, 하루 종일 울어요. 간지러? 엄마 이렇게 하는 거. 야, 내려봐, 엄마. 엄마 아빠한테 보여준 거야. 엄마 아빠한테? 아빠한테 보여줘도 티가 별로 안 나거든, 미소야. 고기가 아파? 많이 아파? 아빠한테.